중앙검찰서 검사 문수렴입니다. 선생님에게 한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50년 전 평양에서 도주해서 변성명을 하고 시내 방직을 숨어들었던 리상철이란 자입니다. 이잔 할머니 한옥자의 영향을 받아 오래전부터 공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순 선조물 유포와 정교 침투 행위를 체계적으로 일삼다가 얼마 전에 우리 복귀관에 체포됐습니다. 본명은 리테일. 하데스 신이 날 찾아왔댔어. 죽음의 신 있잖니. 정체가 드러나고 해외 도주가 실패하게 되자 이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려고 시도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철도성 병원 의사 라명주. 바로 선생입니다. 리테일은 생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라명주라고 진술했습니다. 내가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남영주를 처음 만난 것은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해의 여름날이었다. 당시 나라는 전쟁 3년간의 폐허를 털고 일어서느라 사람들은 힘에 부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반세기 동안 녹슬고 이끼가 덮인 과거의 대문을 열려고 한다. 걸라, 어디서 이런 애충이를. 뭐야, 여자성이라는 게 꿀꿀하잖아. 근데 따뜻하다. 초년 시절 처음으로 그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신적인 예감이 느껴져 왔다. 전쟁으로 우울과 공포만이 서렸던 내 가슴을 따뜻한 눈길로 덮여주던 남영주. 한 점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처럼 희열에 넘쳐있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정말 안타깝구만. 지금 군역벌이 농민들이 비료방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빨리 전쟁통에 마사진 08호 견인기를 마저 살려야겠어. 알았습니다, 부사령관 동지.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부사령관 동지, 생강차입니다. 필요해보게 좋은데 드시고 힘내십시오. 고마워. 이거 담당 간호동무가 새로 왔는데 한번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눠볼 수도 없구만. 우리 철도 일이라는 게 늘 이렇게 문제해. 동무도 들었지? 지금 홍남에서 비료가 쏟아져 나온대. 비료가 빵빵 생산되고 영광로에서 수고했다. 쏟아지고. 그러니 철도가 바쁘지요. 그래. 철도도 바쁘고 나도 바쁘다. 오늘 점심에 또 철길 건설 때 대원들이 온다진 않네. 요리 사자씨, 밥이랑 국이랑 진짜 맛있게 끓이세요. 네? 너 요리할 줄은 아니? 몰라요. 그래.
그래도 할래요? 시키는 거 멍땅다. 환경이 깨끗해야 건강에도 유익하답니다. 이제부터 청소는 내가 맡을게요. 멍땅. 멍땅? 그가 처음으로 본 나의 집, 나의 가족은 분명 건전하고 성실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너는 같은 학교 동창이구나? 동창? 야야, 넌 2년 파급생이었어. 난 상급반 누나고. 아! 맞다! 학교가 장대 챙금수! 생각나니? 맞다, 난다. 이제 보니까 누나로 오나? 하지만 이 처녀가 어느 날 불현듯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광철로 가는 열차 편성을 싸누라. 그리고 97호 대피역은 철저히 봉쇄라고. 언제부터였던지 나의 집에서는 그 평온한 생활과는 달리 음모적인 비밀 모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철도병 지휘부 부사령관이었던 나의 부친 리자용과 참모장이었던 남석군, 그리고 공군사령부 정치부장이었던 최병두와 해군사령관이었던 황문상, 이들이 그 핵심 멤버들이었다. 또 종전인가? 이놈의 전기도 그 빌어먹을 황철로 싹 다 꿇어가는 판이오. 소지문 앞에 떨어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내 가슴 속에 독가시가 되어 박힐 줄 그땐 미처 몰랐다. 지금도 그 일요일에 하루낮 하룻밤을 잊을 수 없다. 하데스. 하데스 신이 날 찾아왔댔어. 어? 죽음의 신이 있잖니. 과대이랍 신화에서 나오는 거. 아, 누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보지? 야, 그런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 호떡갑이 신하락 가는 소리. 누나. 응? 난 누나 같이 와. 큰일 났네. 아, 살살 비비래요. 누나한테선 냄새가 팍팍 나거든. 뭘? 그거 있잖아. 된장 실화시킨 냄새. 확실히 우리 집 바다 냄새하고 완전 달라. 구수하거든. 어, 누나 나 코 좀 해달라. 뭘? 아, 그거 누나. 어, 까치 봐. 아니, 까마치바. 아, 맞아, 까마치바, 까마치바. 아, 진짜 털대가 있다야. 엄마. 어, 앉아. 널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간호원을 셋씩이나 갈아댄 이 집터련님이 도대체 널 뭘 보고 이다지도 좋아하는 걸까? 엄마, 내 몇 번 말이시오? 누난 선 맛있다고 까치밥 만드는 거랑. 오, 길구이, 우리 같은 학교 다니시오? 나보다 이는 상급생. 웃어, 웃어. 그래? 좀 전에 간호원이 어디 갔다 왔니? 또 시작됐구나. 이젠 저 여자도 심해요? 몇 번이나 말했어? 일거일동 놓치지 말라고. 됐쇼. 아, 이제 막 진저리가 나요. 공화국 창건 기념일까지 연간 계획을 100% 초과할 단인 결이 않고 또한 차지 시도를 드려낸 1호 용광로 로상동지입니다. 오늘 벌써 세 차인데 생물을 뽑았다. 무슨 말인지 바라니까 하겠소만. 하여튼 기분은 좋았다. 다만 한마디만 좋았다. 무궁놈들이 그랬다면서요. 조선은 100년이 가도 1도 소진 못한다. 근데 우린 벌써 잿더미를 털고 2도 소고 있지 않소. 내 괴소 미궁놈들 종수리에 우리가 그린 샘물을 확 쏟아 붓자는 거 오다. 이렇게 뜨거워라. 이게 조선이구나 하고 정신이 부쩍 들게 말이오다. 안녕하십니까? 예? 현지지도 사업 전화가 있었다면 내각 수상 일행이 곧 평양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예. 24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 말입니까? 예.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여긴 왜 서 있어? 드실 시간. 간호원, 앞으로는 내가 찾을 때 오라고. 어? 그게 도덕이야. 저, 그 자를 어떻게 하랍니까? 야, 죽은 자가 입 벌리는 걸 봐서? 조용히 처리해. 알았습니다. 누룽지 밥이로구나.
네. 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지 새끼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겠지. 아, 이 큰 집에 묵을 것도 많은데 굶어 죽어요? 이런 전뚝이라고야. 쥐 새끼도 잘 먹고 가마치 밥도 잘하고. 예,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게다 괜히 손님 파지 말고 협관에 가서 물이나 가져와. 아, 뭘 생각하니? 빨리 가서 가져오지 않고. 예. 제철소 경비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내무기관에서 확인한다고 부르는 걸 우리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기 망정이지. 아마도면 대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대사가 아니라 국사지. 이번 고사의 성공을 위해선 사상 인신도 포용돼서는 안 돼. 잘 처리해.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외부 인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라명주, 이 집 담당 간원에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명주, 오 박사가 소개한 아이지. 하지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네, 그래서 이미 감시를 붙였네.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해야겠네. 당장 민심을 소란케 해서 내각을 공격할 원지를 마련하자도 지금이 기회야. 예, 알겠습니다. 대감이 나오시겠다네, 오늘 밤에. 예? 그만큼 오늘 고사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는 걸로 미안해. 그러니 이 시각부터 이 집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겠네. 늦어서 내일 아침까지. 저, 그러자면 경비인원들을 보강해야 할 겁니다. 훈련생들이 있지 않나? 적당한 구실 붙여 끌어들이게. 예, 알겠습니다. 여긴 왜 서 있어? 죽은 자가 입 벌리는 걸 봐서? 뭐가 있다. 확실히 뭐가 있어. 뭘 생각해? 어? 어, 뭐, 그냥. 테일아. 어? 나 그거 좀 보여달라. 약속했잖니.
해라. 어? 너야 무슨 왜 지하실에서 사람들 만나니? 별걸다. 빨리 들어가자. 누나, 어? 오라. 세계적인 명화야, 물을 기는 처녀. 누나하고 비슷하잖니? 누나, 응? 이거 좀 보라. 응. 아. 다친? 어, 다리가. 에이, 빨리 나가자. 아, 싫어. 나 그림 맞아볼래. 응? 테일아, 아, 내 방에 가서 빨간 약 좀 갖다 줄래? 알았어, 내놔. 어, 붕대도? 어. 여기. 예.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이 주변 5km 지점 안에 폭파 전문가들을 접근시키게. 알았습니다. 특히 이 용광로 폭파가 이번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니 실수가 없도록 해야겠어. 만일의 경우 실패하면 병도 자네네 행동대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겨서 행동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싶지? 열내림이 특혜야. 너한테도 먹였어. 너야 무슨 애? 지하실에서 사람들 만나니? 넌 가나원이냐? 무서워 마라. 내 손준 죽지 않아. 명줄이 긴 녀석이야. 나가지 마라. 이 방에 나하고 쥐밖엔 없어. 누구도 얼씬 안 해. 나하고는 말하기 싫어해. 내가 지들의 속을 알아내는 귀신인 줄 아니까. 내 아들은 큰 인물이야. 이제 니들도 발살 고쳐. 두고 봐라. 이제 큰일 난다. 큰일이 나. 용광여도 하늘로 뿜. 내가 귀신이 돼서 하는 줄 알아? 쥐가 돼서 쏘. 쥐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일거일동 놓치지 말라고. 내 아들이 바라는 건 그보다 더 큼직한 거야. 큼직한 게 또 있어. 내각수상도 이제 요게 진짜야. 왜 놀래? 너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지? 맞지? 거짓말. 진짜야. 넌 분명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 네 좋을 대로. 지금 여기서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런 놈이야. 알았어. 보강된 경비 인원들입니다. 부사령관 동진의 집 하수도를 교체하러 간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내 몬들이 왔다가 봐도 그렇고, 어? 모두 우리 철도정보로 갈아피라고. 그리고 진짜 일하는 것처럼 저 담장 밑에까지 쭉 좀 파헤쳐 놓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서재문 앞에서 주셨어. 언제부터야? 뭐가? 아버지 서재에서 엿듣기 시작한 거.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청한방에 누나와 난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당길까? 누나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 줄 알아? 그건 내 부모를 죽이는 거야. 누나한테도 부모가 있겠지? 나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달아준 별명이 있었어. 이거 덕꼬마리. 밥 한 술만 먹여준다면 난 그저 치맛자락이든 바지가랑이든 달라붙어 그냥 떨어지지 않았어. 다들 귀찮아서 뜯어버리더라. 이 덕꼬마리처럼 아무데나 던지고 짓밟고. 공화국이 나 같은 거한테도 집을 주고 학교에도 보내줬어. 이게 바로 나한테 잘해진 새 생활이야. 그래, 이 나라가 나한테는 아버지고 어머니야. 그만해! 그런 말 아무에게나 하지 마. 아버진 용서가 없어. 누나도 죽이고 나도 죽일 거야. 여기서 꼭 나가야 해. 걔네! 이리 와! 한가게 신문 버스에서 고양이 손도 빌판에 여기 앉아서 하나 손질해. 어, 임자 빨리 가서 생존이나 싸우라고. 가만, 돈을 갖고 와. 원이야? 아, 아저씨, 내가 살게. 보면 학도관 교차로 이동 작업 나왔다고 검찰국에 대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사령관 동진의 집 하수도관 버스에 철길대 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예. 글쎄, 아마 외적대 근본입니다. 전쟁까지 겪고 났으니 이젠 버스할 때도 다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자고 빨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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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 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동무, 이거 말릴 때가 좀 없겠습니까? 이 동무, 내 말 안 들려? 이거 어? 여기도 밀려 있는 거. 이거 정말 속상하구만. 이 하차들을 빨리 살릴 무슨 방도가 없을까? 바베트가 문제입니다. 뭐? 그 바베트가 문제입니다. 바베트. 예. 그치, 그게 문제구나. 대단한 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술가 넘는 아침에서 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죠. 꼬. 어? 믿겠어? 예. 오늘은 정말 분주한 하루입니다. 황철로 가는 빵통들은 어떻게 됐나? 예, 지시하신 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3시간 후면 그 빵통들은 아마 저분같이 실성은 안 되간대.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놀랐어?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 주머니에 단추가 열려서. 그럼 잠깐만. 나 좀 볼까요? 방금 본 게 뭐예요? 혹시 무슨 편지가 아니에요? 예? 예, 옳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 이 편지 때문에 부사령관 동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주세요. 제가 전해드리죠. 미안하지만 이 편지는 본인에게 직접 전해야 돼서 안 됐습니다. 나 여기 있어. 부사령관 동지! 보십시오. 글쎄, 부사령관 동지는 이 집에서 어떤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감히 간부동지를 모의하겠다고? 정말 황당한 일이구만. 헌데 이 적질 누가 동맥에 주었어? 예? 아까 저기 저차장 쪽에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맙소. 경각성이 높은 거야. 좋은 일이지. 그럼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놈. 무서워 마라. 이 쪽지를 네가 주지 않았다면 말이다. 저 넌 대체 뭐가 볼 말이야? 나야? 아니면 철도살을 팔아먹은 널 겨워보낸 그들이야? 감방신세면 하기 졌더니 보답이 거절. 이게 나야? 집안을 감시 못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안봐. 아직은 우리 세상이 아니야. 대감이 오기 전까진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 오늘 밤까지 살려둬. 기껏해야 몇 시간이야. 그처럼 즐겁고 벅차기만 하던 나의 생활이, 나의 세계가 송두리째 뒤집혀졌다. 그 하루나 하룻밤 동안에 나는 불쑥 어른이 되었다. 니테일의 자백서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옥자 기억나십니까? 니테일은 한옥자 살인 미수 사건에 손쌤도 관여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통에 공교수가 잘렸수다. 자, 보슈. 에이, 정말 맞을 어떻게. 14번 동맥에 전화. 인원을 증강해 가지고 각 용광로들의 배풍, 열풍, 건양 장치 부문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그래, 은밀히 매복했다가 놈들을 한기망에 드러내자. 아, 그렇게 하기요. 사령이요, 절도병 진입을 찾습니다. 황철로 가는 화차방통에서 시한탄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시급히 대책을... 절도는 나라의 동맥이요. 그런데 지금 반동놈들은 그 동맥의 칼을 받고 있어. 예, 국장동지. 이거 실망시켜서 정말... 2시간, 철강대 생산의 동무들 때문에 2시간이 지연됐어. 지금 한초 한초가 나라를 일떠시는 시간임을 명심하게 봐라. 예. 왔어. 국장노지, 대위리철 만날 수 있습니까? 하당다리 밑에서 철도병 지휘부 내원동무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3시간 전에 부사령관 동진의 집에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떠났댔답니다. 그런데 오케 된 건지 술에 취해서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부사령관의 집에서 뭐라고 해? 그런 사람은 온 적이 없답니다. 온 적이 없다? 네. 그럼 어디 가졌다는 거야?
결국 1단계 영원호 폭파는 실패입니다. 이 일루에서 내무기관의 철도병 지휘에 시선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젠 자네네 차례야. 무슨 수를 쓰든 제철소 내부에서 죽길 각오하고 실행해야 해. 이 판에 대감이 이 집에 온다는 게 모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감의 행차는 미룰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나 자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사령관에서 대교에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있는지 알아봤나? 예, 알아봤습니다. 복구건설이 완공단계 들어섰지만 아직 철도 노동자들의 살림집을 다 풀어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중책을 맡은 간부가 자기만 시내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외종대 교회에 지은 김씨 주택을 쓰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주택 지급 평면도입니다. 여기 저 차장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네. 이 시각부터 이 주택 지구에 대한 집중 감시를 조직하겠소.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 동지. 보느라고 수고했어. 자, 왔어. 황철로 가는 수승 열차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동무와 토야 문제에서 불렀어. 예, 그렇습니까? 네. 자, 어서도. 고맙습니다. 요새 반동동 미척동이 정말 말이 아니오. 이제부터 내각에서 조직하는 모든 하차 편성들을 재검토할 테니 내 무선과 언제든지 신명을 짓도록 비상대책 분권을 내는 게 어떻소? 이게 그 대책 아니오. 부서에서 토론하고 인사 대책하겠습니다. 내 동맥에 당보고 싶소. 지금 수상동 측께서 북부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 수도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라. 명심하겠습니다. 있어요. 대감의 지시야. 우리 집을 상가집으로 만들래. 그건 무슨 소리예요? 누가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 태일이? 나보고 내가 맞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사람이야 뜻이에요? 닥쳐!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면 대신 혜미가 해주마. 어? 어머니가 변실 수 있도록 수변제를 놔두려. 네가 왔구나, 다영아. 어머니,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걱정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네 뜻대로. 이빨을 사려 물어라. 어머니. 가라온. 도에 지하망이 표기돼 있구만. 예. 그리고 여기가 옛날 외놈이 쓰던 염장 창고. 뒤틀 안에 울타리로 쭉 둘러막힌 또 다른 정문이 있습니다. 네모난데 네가 쪽지졌다는 거 나다 알아. 하지만 이때 건 널 살려준 건 미국놈 폭격해 죽은 내 누지동생이 생각나서야. 널 살려보내면 내가 죽어야 돼. 헌데 나 너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도 살고 싶어. 민물처럼 개처럼 이 바른 남자 남자리
나라에 서지는 썰어 먹겠지. 이게 뭐야? 그 짓하고도 벗겨지면 동생 앞에 부끄럽지도 않아. 들어와. 너 이제 나가면 죽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였다. 허나 그날 그 밤의 악몽은 여전히 악몽일 뿐이다. 그 시절에 읽었던 성서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누가 건지랴 이미 지옥에 떨어졌거늘. 대감이 오기 전까지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 오늘 밤까지는 살려다.
강광로 폭발 1단계 작전이 실패한 조건에서 우리 행동대가 이미 제철소 내부의 위치를 차지하고 짓을 기다릴 것입니다. 만 녹아나면 중공업을 우선으로 발전시킨다는 당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될 거고 민심도 흉흉해질 겁니다. 민심? 영광로 따위나 폭파한다고 해서 공화국의 민심이 달라지질 않아. 수상을 제거해야 돼. 특별열차가 이 졸교를 통과하는 순간 폭파로 단행하자는 겁니다. 좋아. 하지만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난 이방관도 세워놨어. 그건 내각전을 해서 수상을 제거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요. 새로 임명하게 될 내각 요직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배신을 해? 제가 버릇없이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무엄하게도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는 진짜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몬 중일 이강호 전화 받습니다. 나 명주예요. 요시오. 나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동반 누구라는 거요? 나 명주예요. 이거 정말 답답한 동물이구만. 아니 공화국의 명주라는 여자가 한둘이요? 철도병 지휘부 간호원 라명주라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동무 누구야? 나 명주. 명주? 반도놈들이 지금 거국을 반대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시간이 급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명주 지금 거기 어디야? 최신소예요. 최신소? 어디? 어디 최신소? 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래? 끊어졌어요. 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령관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체인소는 하나의 체인소. 하나의 체인소를 기본으로 경제산 지구의 모든 체인소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어. 없던 일인데 설로고장인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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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막말이려니. 왜? 내가 살아난 게 안 믿어져? 네가 놔준 독주사 그건 가짜야. 니들 세상 그냥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성장이 관 속에서 뛰쳐났다. 여기 진짜야. 두고 봐. 이제 내 대신 니들이 관 속에 들어가게 될 테니 그땐 관 뚜껑을 내가 닫아준다. 전화? 해봐. 어서.
이빨로 내 명줄을 물어 뜯겠다. 대령제, 부사령관이 도주했습니다. 전! 아니, 쏘지 마세요! 저희 환자예요! 설부지 선윤으로만 볼 수 없는 계급적 원수였다. 자, 빨리.
들어! 더러운 놈.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는 깨끈한 종포놈들. 내무성 청사로 가야겠지요. 그 전에 공화국 형법 제57조에 준해서 국가 전복 음모죄로 내놈을 체포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늘 하던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전 아직까지 손에서 수술칼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예. 저 실은 선생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 최종 재판이 열리기 전에 리테일을 한번 만나주셔야겠습니다. 그 인간이 분명 리테일이라면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남영주. 당신 남영주가 맞소? 50년이요. 강산이 다섯 번은 더 변했을 그 긴 세월.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 그려. 당신들 그 계급의 본성 말이요.
용서해달라고 빌진 않겠어. 내 일생 두고두고 당신을 저주하며 살아왔으니 한가 시골뚜기 처녀가 당치 않게 그 엄청난 사건에 뛰어들었는데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때 응다이 요구할 걸 그랬어. 값비싼 대가를 말이오. 값비싼 대가라. 죽음이 목숨을 노리던 그 하룻밤 하루낮에 난 이미 그 값비싼 대가를 얻었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건졌으니까 난 살고 싶었어. 살고 싶어서 바로 그래서 지키는 길을 택했던 거야. 공화국이자 김일성 장군님이신데 공화국이 아니면 난 그냥 독고마리 인생이고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기억나오? 공화국 붐이 나에겐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했던 말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내 운명을 맡기고 살 그 품은 변함이 없어. 또 그 품을 반역하는 놈들에게 추호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 라명주가 한생을 살면서 깨달은 천리여. 아이고 할머니, 용 할머니 건강하십니까? 할머니 아이고, 건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할머니 중손녀나요? 아니 전녀. 아, 전녀. 아. 할머니. 네. 경리하는 김종원 원수님을 뵐 때 그때 입었던 군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가야지. 가자. 네. 자, 자. 이야, 할머니 보시구나. 아야, 할머니 엄청 행복하셨구나. 할머니, 이 동무가 이번에 할머니 처녀 시절 역을 맡은 우리 주인공 동무입니다. 예. 그게 무슨 큰 예언이라고. 난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 제도를 지키고 우리의 수령님을 목숨 바쳐 지키는 거야 응당한 도리고 의무가 아니겠나. 이게 국민의 자각인 거야. 할머니, 제가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야, 정말 나 같은 거. 나의 두 손 잡아줘 따뜻한 그 손길 아무도 곁에 없어 내 그리울 때 말없이 다가와 뜨겁게 나를 품어주 피는
오.